안녕하십니까. 하팀장 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도로면은 동대구로입니다. 지금 어린이 회관역에서 도모역, 동대구역 가는 큰 대로변이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은 저기 어린이 회관역 도보로 한 5분 거리, 지금 바로 영상에서도 보이실 겁니다. 5분 거리 위치에 있고 2호선 도모역까지는 도보로 한 15분 정도 소요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요. 오늘 건물 같은 경우는 수성구 황금동이지만 황금동 중에서도 아주 선호도가 높은 그런 동네입니다. 뭐 수성구도 다 같은 수성구가 아니고 황금동도 다 같은 황금동이 아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동네 분위기, 집가 자체가 나뉘어지는데 오늘 건물은 이 동대구로 해서 바로 이 뒤편에 동산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동산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초품화라고 하죠. 아파트는 초품하고 이 초품 다가구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그런 수익형 건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 동네 같은 경우에는 1층에는 전부 다 상가가 입점이 되어 있어서 주택 상권 범위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렇게 골목골목 상가주택이 많이 있는데 이런 주택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위치이고요.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요 바로 좌측편에는 아파트 재건축이 지금 진행이 돼서 아파트가 철거가 되고 지금 범어 아이파크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범어 아이파크가 들어섭니다. 세대수는 약 한 490세대? 한 약 5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철거한다고 저렇게 펜스를 다 쳐놨죠. 저기가 바로 아파트 범어 아이파크 신축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건물은 바로 저 현장을 마주하고 있는 우측에 있는 건물입니다. 지금 주변에 둘러보면 2층 주택, 뭐 1, 2층 상가주택, 높으면 3층 짜리 건물들이 많은데 유일하게 제일 높은 바로 이 건물 4층 건물입니다. 일단 1층은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구조인데요. 주차는 이쪽 라인에 6대 주차 라인이 끄어져 있고요. 그리고 건물 전면에서 좌측으로는 2대 주차 총 8대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주차 라인은 아니지만 여기도 차를 한 대 해놓으셨네. 총 9대 주차가 가능한 건물입니다. 야, 건물 전면도 지금 이쪽부터 이렇게 전면이 좋습니다. 전면이 좋고 위치는 뭐 두 말 할 거 없고요. 여기는 주변에 사무업종에 다니시는 직장인 수요가 참 많은 그런 위치인데요. 대부분 다 직장인 수요, 뭐 직접 일을 하고 돈을 버는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월세 놓기에도 참 좋은 그런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층부터 지금 건물 내부까지 제가 한번 둘러봐 드릴 건데 1층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여기 앞쪽에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가 원룸으로 이제 쓰고 있는 호실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증금은 500에 월 40만원 그렇게 임차가 되어 있고요. 내부로 들어가 볼게요. 자, 땅 평수도 괜찮아요. 70평 딱 70평 나오는 평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뭐 관리 상태도 아주 입구부터 깨끗하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계단 실림 위쪽에는 여기 창고식으로 쓸 수 있도록 창고 샤시가 하나 달려 있죠. 그리고 건물 2층부터 4층까지 있는데 뭐 다 아시는 것처럼 2층하고 3층은 배열이 똑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투룸 두 개와 미니 투룸 하나 그리고 쓰리룸 구조로 되어 있는데 원룸은 지금 보증금이 한 500에 한 35만원 이렇게 월세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미니 투룸 같은 경우에는 45만원, 42만원 이렇게 받고 있고 3룸은 뭐 2층도 그렇고 3층도 그렇고 전세를 받아 두셨습니다. 2층 같은 경우는 이제 9,500 전세 받아 두셨고 3층은 1억 2천 전세 받아 두셨는데 지금 보면 여기 층마다 수도 계량기 함이다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건축을 할 때 한 번 더 신경을 썼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3층에 누수가 났다 그러면 이 계량기 하나가 있음으로써 누수를 찾는데 굉장히 편리한 역할을 합니다.
2층을 잠그고 3층을 틀어놓고 뭐 3층을 잠그고 2층을 틀어놓고 하면 어디 몇 층이 문제인지 그렇게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제리의 4층은 주인 세대 한 가구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원룸이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인 세대 같은 경우도 현재 임차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명도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도는 가능하니까 주인 세대 거주하실 분 편하게 문의 주셔도 되고, 지금 옥상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자, 옥상도 일단은 우레탄 방수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옥상 관리도 뭐 꾸준하게 한 번씩 와서 손은 보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주인 세대 거실 천장인데요. 본 건물 같은 경우는 거실 쪽이 동향으로 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이 접한 도로가 동쪽 8m 접하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동쪽에는 가리는 거 없지, 그리고 도로도 접해 있기 때문에 채광도 받기도 좋고요. 확 트여 있고 바로 또 앞에 학교가 이렇게 보이니까 전망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도 보면 산이 하나 있는데 운동 삼아 저렇게 다니시기에도 딱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건물 앞쪽으로 나가면 저기가 바로 대구과학고등학교랑 어린이대공원이 바로 앞쪽에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뒤쪽으로도 뭐 수성국민체육센터, 국민운동장도 바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운동하시기도 좋고, 뭐 초등학교 자녀가 있으신 분은 초등학교 보내기도 좋고, 그리고 요 건너편 쪽으로 지금 아파트 펜스가 쭉 쳐져 있죠. 또 아파트가 들어오고 나면 이쪽도 탄력을 받아서 아마 재개발도 한번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원룸 6개, 미니 투룸 2개, 3룸 2개, 주인 세대 총 11가구에 대지 232제곱미터, 건물 451제곱미터, 대지는 70.3평, 건물은 136평입니다. 건축연도는 2015년 10월에 준공이 났고요. 북동쪽 8m 도로 접하고 있고 주차는 8대 주차 가능합니다. 현재 건물의 매매가 17억 5천, 대출은 5억 있고요. 보증금 5억 1,100만원에 인수 가격이 7억 3,900만원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월수익은 298만원, 이자 제외하고 152만원, 아주 거품이 싹 제거된 내용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인세대를 거주를 하신다고 하시면 인수가격이 9억 3,900만원이고요. 주인세대 거주를 하지 않는다 하시면 건물 인수가격이 7억 3,900만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도시철도 3호선도 이렇게 지나서 뭐 수성시장, 뭐 대봉동 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걸어가시면, 운동삼아 걸어가시면 2호선도 이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만 걸어가시면 도시철도 3호선 어린이회관역도 이용할 수 있는 위치적으로 교통이라든지 그리고 생활, 거주 목적으로도 아주 우수한 그런 위치에 있는 건물입니다. 주변에 보면 크고 작은 병원들, 의원들도 많이 있고요. 각종 사무실, 식당, 음식점, 뭐 대형 음식점들, 그리고 뭐 학교까지 좋네요. 그리고 교통까지 있는 아주 편리한 위치에 있는 건물이라고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주변 동네 분위기가 영상을 시작했을 때 보셨던 것처럼 분위기가 참 괜찮아요. 동네도 좀 밝게 보이고 주변에 상권들이 요목조목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도 굉장히 괜찮은 내용의 건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분들이 찾으시는 매물, 구독자분들이 필요한 매물 하팀장이 열심히 발품 팔아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좋게 봐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